화학식량과 몰인데, 우리가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몰이다. 이제 우리가 화학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거, 원자량이지, 원자량. 우리가 원자량을 쓰는 이유. 우리 몸뚱아리가 이렇게 질량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몸 뭘로 구성되어 있어? 무수히 많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그 원자 하나하나가 다 뭘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질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야? 뭐의 원자들은 무슨 질량이다? 상대적 질량이다. 상대적 질량이다. 그냥 강조하고 싶었어. 상대적 질량이다. 전혀 강조가 안 된 느낌이지만 상대적 질량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 질량이 아니야. 실제는 아니다라는 거야. 실제는 아니다. 실제 아니다. 그럼 왜 실제 질량 안 쓰고 상대적 질량을 쓰는 걸까? 왜 그럴까? 일단 원자 하나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그게 뭐 질량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되게 작겠지. 그러다 보니 실리콘 질량이 너무 계산이 복잡하고 너무 작은 단위야. 쓰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냐? 자, 수소 원자 하나가 얼마쯤 되냐면 1. 7, 8, 10에 -24제곱 그램이 나옵니다. 이 정도세요. 6, 8에 48, 7에 42, 6에 1.78 1.78이 아닌데 1.69잖아. 진짜 미쳐있나 봅니다. 진짜 미쳐. 1.74 것 같아. 1.69. 왜 이러지 진짜? 이러면 돼. 탄소 단계가 얼마냐? 탄소 단계가 1.99. 이건 것 같은데? 이건 것 같아. 그냥 안 쓰지 말까요? 아니야. 아, 이 정도 돼. 이 정도. 이 정도 될 거야. 9.7. 내 머리가 병신이 하나 없네. 왜 이러지? 6회도요? 아이씨, 진짜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숫자를 가끔씩 잃어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옆에 없는데. 응, 있어. 진짜요? 어, 있어. 미안, 1.67이야. 거기 안 나와, 2단원 있어. 거긴 당연하지. 1.67 곱하기 10에 -24제곱. 지금 머릿속에 갑자기 막 혼돈의 카오스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네. 얘가 10에 -23제곱 그램이. 솔직히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알아서 뭐 할 거야. 쓸데도 없네. 뭐 실제로 알아두면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작아. 그리고 이거 뭐 그럼 H1이야 두 개가 세 개가 있고 번거롭잖아. 비교를 할래도 되게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상대적인 값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상대적 질량을 구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봤더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웬만한 물질에 닦여있는 누구? 탄소를 하자. 탄소를 얼마로 잡았어? 12로 잡아보자 라고 했더니 이제 어떤 개념을 이제 정리해야 된다 하면 탄소가 이렇게 저울 같은 거인지 한번 재본 거지. 실제로 입접시 저울을 쓰진 않았겠죠. 여기에 그래서 탄소가 한 개 올라가면 동일한 수소가 몇 개쯤 올라오더라? 12개쯤 올라오더라. 그러면 탄소가 10이니까 수소가 얼마쯤 되겠구나? 1 정도 되겠구나. 뭐 탄소가 4개 올라오면 산소 원자는 3개쯤 올라오더라. 그럼 산소는 얼마가 되겠구나? 16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게 된 거야.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 우리 이제 원자, 원소계에 보면 질량수 있잖아. 양성자, 중성의 개수로 우리가 질량수를 맞추는데, 거의 그 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돼. 왜? 원자 대변의 질량을 찾은 건 누구니까? 원자 핵이니까. 네, 보통 그렇게 잡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몇 개만 집어보자면, 수소 얼마? 1. 헬륨 얼마? 4. 네. 집, 탄소 얼마? 12. 질소 얼마? 14. 산소 얼마? 16. 나트륨 얼마? 23. 마그네슘 얼마? 24. 아, 물론 다 주죠. 대체로 줍니다. 근데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안 들어온 애들도 있어. 뭐 때문에? 뻔 뭐가 있더라? 동위 원소가 있더라. 동위 원소가 있더라. 그래서 이 동위 원소 때문에 뭘 잡아주는 거야? 평균 원자량을 잡아주는 거야. 평균 원자량을 잡아주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해? 100분의 존재비율 곱하기 원자량을 곱해서 더해주면 그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24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포인트를 주자면 Cl, 염소 같은 경우는 35.5거든.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느냐? 평균 원자량이 대략 이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Cl이 35짜리가 얼마였냐면 이게 75%, 37짜리 Cl이 얼마였느냐 25%. 그리고 되다 보니까 평균 원자량이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이제 뿅 하고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줘야 돼. 원자량을 알면 이 원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뭐도 알 수 있어. 분자들의 질량 또한 상생 질량도 체크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량 이용해주면 뭐도 할 수 있다. 분자량도 할 수 있고 분자를 표현 안 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의 뭐도 알 수 있더라. 실험식 량도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좀 해봅시다. H2O 분자량 얼마예요? 얼마 돼요? CH4 16이죠. CO2 44. 포도당 얼마요? 182죠. NaCl 이건 실험식 양이 얼마입니까? 58.5. CaCO3 CA는 얼마야? 40입니다. CO3 60이에요. 더하면 100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량 혹은 실험직량 보여주세요. 이거 다 묶어서 이제 뭐라 그래? 화학식 량이라고 하죠. 요 개념이 이제 화학식량.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려워할 만한 내용은 아니야. 화학식량이. 계산이 편하게 이제 만들어준 거니까. 근데 이 화학식량을 알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뭘 체크해줄 수 있어? 몰에 대해서 정해준 게 가능하죠. 그럼 이 몰이라는 게 뭐냐? 몰은 뭐라고 그랬어요? 몰은 뭐라고 그랬어? 수량세는 단위라서 수량세는 단위. 수량세는 단위가 뭐다? 몰이다라는 거예요. 수량 단위가 몰이야. 그럼 수량이 몇 개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연필 한 다스 몇 개야? 12개. 그럼 연필 두 다스는 연필 총 몇 개야? 24개.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잖아. 그럼 1몰. 예상에 1몰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를 얘기하는 거냐? 입자가 몇 개 있는 거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만큼 있는 게 1몰인 거야. 입자가 이만큼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아보가드로 쓰라고 하죠. 왜 아보가드로 쓰라 그래? 아보가드로가 만들었으니까. N, A,
Number of Avogadro. Number of Avogadro.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And A 로 씁니다. 일 모르겠네. 그럼 왜 하필 입자가 이게 쓰냐라는 거다. 왜 하필 이게 쓰로 맞췄을까? 그치. 편하게 쓸라 그러는 거야. 왜 편하냐면, 예를 들어 수소 원자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수소 원자가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이거 어떻게 구해요? 수소 원자 1몰의 질량 어떻게 구하죠? 1몰이 있으면 돼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으면 돼? 1몰이 있으면 되지.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뭐 곱해주면 되는 부분? 아보가드로 수 곱해주면 되는 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내가 그 이상한 말 해서 그러진 거지. 그런 거죠. 저 인간이 미쳤네. 정신 나서 그래. 30분 남았는데 나 되게 집에 가고 싶거든. 매우 가고 싶습니다. 나 좀 보내줘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아직 뭔가 하루 힘들다. 힘을 내서 좀만 더 힘을 냅시다. 인코딩 아씨 끔찍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수소는 한 개의 질량이 얼마였어요 아까? 저기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제곱 그램이었어. 그치? 여기는 뭘 곱해주는 거야? 하부가 들겠어. 얼마입니까? 6.02 곱하기 10에 23제곱 개야. 그쵸? 그럼 이제 1몰의 질량이 나올 텐데, 10에 마이너스 24제곱, 10에 23제곱이니까 10에 마이너스 1제곱 나올 거고,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67에다가 6.02를 곱해줘야 돼. 얼마 나옵니까? 대박이야. 얼마 나와요? 약 10이 나와요. 약 10 나옵니다. 해봅시다. 7이 14, 6이 12, 2은 2, 3, 3, 4죠. 빵빵빵 없어지고, 그 다음에 6, 7에 42. 6, 6에 36이니까 0, 4, 6, 1은 6.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10.0534 뭐 이렇게 나와. 약 10. 근데 여기다 10분의 1이잖아. 결과적으로 얼마나 나와? 1. 여기서 1 하고 그램이죠. 근데 봤더니 아까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였어?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추려고 굳이 이 숫자를 한 거야. 이거 맞추려고. 아, 그러면 1몰의 질량은 뭐구나. 1. 어? 아니, 수소 원자의 1몰의 질량은 1인데,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1몰의 질량 이라고 하는 건 뭐다? 화학식량에 뭐 해주면? 화학식량에 뭐 해주면? 그램 붙여주면 그게 1몰의 질량이 되더라라는 거지. 화학식량 그램 붙여주면. 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몰의 질량을 알고 싶어. X몰의 질량을 알고 싶어. 어떤 입자 X몰의 질량.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화학식량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 X몰의 질량을 알고 싶으면 X몰의 질량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 X몰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아니 미안해. X몰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진짜 미쳐가네. X몰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X몰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니 맞아 맞잖아 어? 맞죠? 정신 나갔나 봐요 지금. 이거를 정리하자. 질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W야. W 그냥 우리가 M으로 표시하죠. M. 그러니까 W는 MN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N은 M분의 W라는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화학성장분의 질량은 몰수다. 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몰이라는 걸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 더 끌어올 수 있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 특히 이제 뭐의 경우, 뭐일 때, 기체의 경우에, 기체의 경우에는 뭐가 성립하느냐? 뭐가 성립해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게 되므로.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게 되므로 이제 어떤 결 알 수 있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온도 압력이 동일할 때 뭐는 입자수는 뭐에 비례한다. 부피에 비례한다라는 거잖아. 부피가 같으면 입자수가 같은 거니까. 요게는 요게 입자수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게 얘기하라고 그랬지? 입자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 이거죠? 입자수가 늘어나면 부피도 늘어날 거 아니야? 동일하게 늘어나는. 특히 어느 조건에서? 특히 어느 조건에서? STP 조건 하에서는. STP 조건이 뭐예요?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표준 상태. 1 경우에는 1몰이 얼마다? 1몰의 부피가 얼마다? 우리가 22.4리터다 라는 걸로 정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요 개념에서 조금 더 끌어와서 여기에는 뭐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몰수라고 하는 거는 뭐의 1몰의 부피분에 기체의 부피로도 우리가 함께 나타내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경우에 뭐일 때 22.4리터로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그때 기체의 부피로 몰수를 나타내줄 수 있겠더라. 알겠나요? 아니 거기서 불러봐요. 아니 0도씨 1기압이라 말고 그냥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체의 경우에는 뭐가? 입자수가 늘어나면 부피도 동시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압력, 동일한 온도라면 입자수의 부피가 비례하잖아요. 입자수가 같으면 부피도 똑같지. 그 얘기잖아. 산소가 1몰 있는 거랑 수소가 1몰 있는 거랑 부피가 둘 다 똑같죠. 똑같아요? 그렇잖아. 산소 1몰, 수소 1몰이 부피가 똑같죠. 다릅니까? 다른데 아닌데. 똑같죠. 기체 종류 상관없이 부피가 다 똑같아요. 입자수가 같아요. 입자수가 동일하면 부피가 동일하더라. 요 개념으로 우리가 성립할 수 있다. 기체의 경우에는 요거까지 된다. 액체나 고체는 물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부분. 알겠죠? 요렇게 우리가 나타내줄 수가 있겠다. 이제 요 내용이고, 이거 내용이고, 뭐, 책에 이제 몰부피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이 이런 거지. 그래서, 하나 놓고 보자면, 하나만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하나 예시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CH4가 있는데, CH4가, 예를 들어, 얘가 이제, 32g 있다고 칩시다. CH4가 32g이 있어. 그럼 일단 얘는 몇 몰이 있는 거야? 몇 몰이 있어요, 얘는? 2몰 있죠. 네. 자, 해봅시다. 몰수 알고 싶어. M은 어떻게 구해? 네. 화학성장분의 질량이 주면 되잖아. 화학성장 얼마입니까? 16. 16이죠. 이거 얼마야? 32. 32하면 얼마나? 어? 2. 2 나오죠. 2몰입니다. 그럴 때, 자, 얘가 무슨 조건이냐면 0도씨
그 얘기 아니야. 그럼 부피가 얼마예요? 어? 0도씨 1기압이라면 부피가 얼마겠어? CH4가 기체죠, 기체. 22.4. 아니네, 44.8. 된다고. 알겠죠? 이건 이제 워낙 간단한 건 입자의 개수로 치자면 어떻게 하면 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에다가 얘다 곱하기 2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12.04개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게 뭘에 대한 개념? 간단히 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파트 남은 20분 달려봅시다. 어디서? 차차차차차차. 가참. 철마다 달리고 있다. 갑자기 왜 생각나는 거지?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마지막 제목은 뭐예요? 화합물의 조성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뭘 확인하는 거? 성, 분, 원소는 어떻게 되냐? 얼마 들어있냐? 성, 원소의 양은 얼마냐? 뭐 비율은 얼마냐 이런 느낌이에요. 요걸 이제 체크해주는 방법이지. 근데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성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불꽃 반응이지. 불꽃 반응. 불꽃 반응이잖아. 불꽃 반응. 시료를 어떻게 백금 막대기에 묻혀가지고 불 대보면 불꽃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리튬은 무슨 색? 아, 나트륨 무슨 색?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그래서 빨리 노라 볼까 뭘 그 여색고. 그 다음에 스트론튬. 빨간색. 바륨. 초록색 아니에요? 바륨이? 황록색이죠. 초록색 그러겠지. 뭐지? 구리는? 초록색 왜 그러는데? 구리는? 청록색이죠. 구청. 우리 청목. 네? 이런 거. 또 뭐 있나?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게 있어. 근데 불꽃반응 단점이 뭐야? 일부 금속만 확인할 수 있고, 불꽃색이 이렇게 겹치는 것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 그치.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더라. 선 스펙트럼은 이제 고유의 자신의 영역이니까. 왜 그럼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 전자의 에너지 준위.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 방출하고 흡수하는. 흡수선과 방출선에 의해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 원소 구분 가능하거나. 분광계에 넣어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세 번째로 좀 많이 하는 게 뭐야? 성분성은 알아. 뭐 탄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나 CH5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이거를 뭐해? 연소 반응. 연소반응을 통해서 이 성분원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구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요 장치 많이 쓰죠. 이 장치.
이제 공기 들어가고 있는 각각 들어있는 게 뭐야? 여기는 뭐 넣어? CaCl2. 여기는 뭐 있어? 백금 접시 있고 거기에 보통 뭐 같이 넣어줘? 시료 CuO나 CU2O 이런 거 넣어줘. 이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뭐 올리고? 시료 올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연결해준 거 뒤에는 뭐? CaCl2 NaOH 뭐 KOH 이런 거 넣어주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CaCl2의 역할은 뭐야? 멀리는 수증기를 제거해주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시료가 연소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물이 생성이 되는데 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미리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달아주던지 아니면 여기다 뭘 넣던지 건조한 공기를 보통 넣어주는 거죠. 얘는 무슨 역할이에요? CU1나 CU2의 역할은 뭐야? 산소 공급이죠. 완전 연소를 위한 산소 공급을 시켜주는 역할이지. 그쵸? 백금 접시는 얘는 반응성이 없지. 얘가 연소가 돼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산소가 얘랑 반응하면 안 되죠. 여기는 뭐 H2O를 흡수하고 여기는 뭘 흡수합니까? CO2를 흡수하지. 결국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H의 질량 알 수 있고 여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C의 질량을 알 수가 있지. 그쵸?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H 질량 구하는 방식 H2O의 질량에다가 뭘 곱해줘? 뭘 곱해줍니까? H 질량 구하는 거 H2O. H2O의 뭐? 분자량. H2O의 분자량 분에 뭘 해주는 거야? H. 응? V? 원자량. 곱하기.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개수. 몇 개 들어가요? 두 개 들어가요. 그쵸? 그거 얼마, 이거? 9분의 1이죠. H 질량을 9분의 1 곱해주면 이게 뭐가 나온다? H의 질량이 나오겠지. 그쵸? 이렇게 구하잖아. H 질량. 그 다음 CO2의 질량에서 같은 방식으로 뭐해? CO2의 분자량 분해. 그 다음에 여기는 C의 원자량 곱하기 개수가 얼마? 여기는 한 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44분의 12. 그러니까 11분의 얼마야? 3이죠. 10분의 3 해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C의 질량이 나오게 되지. 그쵸? 그래서 H의 질량과 C의 질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는 공식이 하나가 있었네. 뭐 있었죠? 공식 CM HN 플러스 얼마? M 플러스 4분의 N O2 그 다음에 MCO2 플러스 2분의 N H2O 이걸로 이제 구해줬었죠. 그 다음에 시료가 CHO로 이루어져 있다면 CXHYOZN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N. 근데 여기 5가 들어있으니까 이만큼 빼줘야 되지. 2분의 Z O2 반응하고 어떻게 됩니까? X CO2 플러스 2분의 Y H2O. 우리가부터 이렇게 나타내줬잖아요. 이 두 개씩은 뭐 해라 기억해놔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 뭐 있어? 분자양과 실험식량 그리고 분자식과 실험식 있죠. 이거 있잖아. 분자식과 실험식. 분자식이라고 한 분자를 이루기는 원자들의 개수를 다 해준 거고, 실험식은 뭘로? 비율로만 나타내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당이다. 포도당 어떻게 돼요? C6, H12, O6이죠. 이걸 실험식으로 나타내준다면 CH2O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에테인 같은 경우는 C2H6죠. 이거 실험식으로 나타내면 CH3.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C3H 아 이거 아니지 미안해. 자 에텐 같은 경우는 에텐 C2H4죠. 응? C2H4는 에텐. 에텐 그쵸? 실험식 뭐야? CH2지. 프로펜 C3H6죠. 실험식 뭐예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실험식이 똑같으니까 동일한 질량을 태우면 생성물은 똑같은 동일한 양이 나오죠. 그랬었잖아요. 나중에 탄화수 할 때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더라면 알겠습니까? 조금 더 간략하게 우리가 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쭉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문제는 차분히 풀어보시죠. 푸시고 다음 시간에 풀다가 헷갈리는 게 있다 싶으면 그거 한번 짚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죠?